청대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김보경입니다. 교내외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학예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2022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2학년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요원 모집, 마을 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2학년 학예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란 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근로할 수 있는 근로기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경험과 자기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로기간은 7월 1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이며 교외 근로기준 시간당 11,150원을 지급합니다. 6월 2일 목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급이 높은 만큼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교내 홈페이지 일반공지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실시합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이 존재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인데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3일 목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에서 2022학년도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요원 제도란 대학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학생이 모니터링하여 불만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제도인데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될 경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액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월 30일 월요일 13시까지 학생지원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본교 학생지원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법무부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약 6개의 팀을 모집하는데요. 지원서, 팀 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6월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주로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서포터즈 전원에게 위촉장과 수료증 수여, 봉사시간 인정, 우수활동자 및 우수활동팀에게 법무부 장관상 시상, 마을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회 및 법무부 법무관들의 멘토링 기회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ABS 관제탑 22학년도 1학기 방송도 오늘로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하구 여러분들은 학기 초에 세우신 계획 얼마나 이루셨나요? 이번 한 학기를 만족스럽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아쉬운 한 학기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과가 어떠하든 한 학기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며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ABS 관제탑, 제작 및 기술의 이종윤, 진행의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